산업자원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는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강점이 찍혀 있습니다. 현재 직면한 주력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먼저 대구는 자율주행차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대형 프로젝트로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핵심 부품을 장착한 셔틀 두 대를 개발합니다. 또 자율주행 시범 특구로 지정해 연말에는 셔틀 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삼성과 LG의 생산라인 이전과 축소로 위기에 처한 구민은 대기업 단순 하청에서 벗어나 홈케어 가전제품의 생산과 판매로 돌파구를 찾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부품사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설계에서 시제품 제작,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철강산업의 내수 부진과 수출 급감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포항은 노후 가스관과 수도관 교체 등 공공 SOC 투자를 확대해 14만 톤의 국내 강관 수요를 만듭니다. 끝으로 대구 섬유업계의 수요 창출을 위해 국방부, 소방청과 협의해 군사 분야 국산 섬유 소재 사용을 늘리고 공공건축물의 난연 소재 기준을 높입니다. 정부가 대구 경북을 비롯한 4개 지역에 단기적인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 경제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TBC 황상인입니다.